이 모든 이 날개에다가 색종이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마름모로 붙일까요? 요 그대로 붙여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자기만 한 점 붙이세요. 이렇게. 너무 돼요? 예. 네. 일본의 가자, 자, 일본의 가자구루마? 카자구루마. 아, 카자구루마. 앞으로 자, 바, 여기 있잖아요. 딱 반 정도 될까지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앞으로. 이게 앞뒤 없어요. 네. 이거를 얘를 발을 잡지 말고 접지 마시고요. 접지 말고 해주세요. 그냥 위로 붙이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구르고로 싸세요. 제일 좋아. 나는 굴곡이 제일 좋아. 색종이도 굴곡? 네, 색종이도 굴곡이 제일 좋아요. 이거 종이를 안쪽으로 돼요? 바깥쪽으로 돼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게 바깥인가요? 여기 앞으로 나오니까. 어. 요것이 앞으로 나오니까 이게. 여기 네. 볼록이 앞. 야, 잡아보세요. 이 볼록 나온 데가 이렇게. 색종이가 네. 이렇게 나오게. 네, 이쪽 말고 그러니까 가운데로. 색상은 상관없죠. 알아서 잘 조화롭게 하세요. 이렇게 겹쳐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네? 이게 색과 색이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겹치면 되나요? 조금 이제 다 벌립니다. 아, 벌린다고요? 네. 색종이를 너무 안으로 집어넣지 마세요. 선생님, 색종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가. 예. 반까지만 들어가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 네. 그럼 좀 더 안 날라. 이따가 여기 위에다가 이걸 장식할 거예요. 이거 없으면 재미없어. 여기다가 이렇게 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반짝이게. 네. 그래야 이뻐요. 좋겠습니다. 전래놀이 나가면 재밌겠다. 재밌어요. 네. 애들이 신나는 거 재미만 있으면 재미만 있으면 시간도 잘 가고요. 강의가 제일 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네.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아. 왜 그러냐면 꿈으로 소화해요. 옛날에 추억으로 소화. 그리고 이게 손끝 저기잖아요. 손끝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제는 그 말을 잘 갖다 붙이셔야 돼. 아이들 두뇌 교육 되고. 이제 베이비부모 시대 사람들이 이제 주간 보호센터나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노래보다는 이제는 놀이 위주예요. 예, 만들게 한다고 해요. 색깔 좀 바꿔갖고 할까요? 좀 파란색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번이 저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말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생이 또 장식 장식이요. 이것도 예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이뻐요. 그 위에다 반짝이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런 반짝이 이거 아니요 지금 떨어졌어 지금들이 아 근데 떨어진 거예요. 노란색도 좀 좋아해요? 나도 그거 이거 노란 고기 있잖아 고기 반짝이 못 붙여요. 찐드렁 있잖아, 찐드렁. 아, 여기 있구나, 그치. 지금 세계 전래놀이 참 몸으로 체험한 데 있죠? 그런데는 또 만들기를 못해서 난리야. 거기서 만들기를 왜 못하지? 재료가 없고.
봤거든. 아, 재료를 못 구해서. 아, 그 맞아. 얘는 재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근데 나 이거 뭘 쓰냐고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붙이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 스티커를 갖다 붙였대. 스티커요. 더 비쌉니다. 네. 아, 싸게 싸. 네, 더 비싸요. 우리는 하여튼 싸게 해야 되잖아요. 싸게 해야 돼. 저도 지금 저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문구점 가서 저는 그 연구에 더 이쁘게 더 싸게. 손도 노란색만 있네 이거? 그 옛날에는 노란 거 많아서 노란 거. 여기 한번 좀 바꿔요. 주황색 하나 쓸 수 있을까요? 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분홍색만 있어. 노란색이 저기는 왜 저기 가서 풀 풀을 안 하고 저기서 좋은 거야? 글루건을 하면 더 짱짱한 거야. 노란색은 세 개를 했네. 나는 거의 다 노란 커피. 종이가 부족한데 그나마도 부족해요? 그냥 여기 노란 거 하나. 노란색이 많네. 이게 붙을까요? 여기 애플로? 붙어요. 선생님 여기 떨어졌다 요. 여기에 안 부족해. 부족할 리가 없는데 여기 부족하다 됐네. 오 이스네 맨날 핑크네. 그거 만들려고 얼마 고생하는데 부족하다가 얼마나 짜증나겠어. 여기 남았어 세 장 노란색깔. 네. 그럼 옆에 흰 종이를 잘라갖고 하든지. 그 많은 색종이 다 버려버렸는데. 이 종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이쁜 색종이로 해도 돼요. 일본 색종이 아주 이쁘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 색종이 비싼 것들은 비싸잖아요. 양면으로 있는 것들. 근데 여기는 세트로 들어있어요. 뭘 붙여야 되지? 반짝이 너무 있어. 어머나 이게 뭐야. 금방 붙였네. 자 이제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종이 붙였죠.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간격을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루건을 일단 너무 많이 쏘시면은 이게 좀 더 안 무거워 버려. 이런 것도 손을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간격을 좀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가지 있죠. 가지 들어보세요. 가지를 조금 이렇게 벌려야 돼. 이렇게 풀어보지 마시고요. 벌리갖고 여기 있죠. 구슬 구슬 나무 구슬 구슬 나무 구슬 나무 구슬 일단 끼워서 좀 이따 이거 다 글루건 써야 돼. 예. 이것도 전부 글루건이에요. 여기 고정시켜야 돼 일단. 아 고정. 예. 네. 안 넘어가게. 세 개를 다 끼워요? 예? 네? 하나만 끼워요? 일단 하나 끼우세요. 여기 아니 그 여기 끼워가지고 글루건 써야 돼요. 네. 이거 글루건 안 쓰면 넘어가요. 네.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 못 끼워. 그러니까 일단 구멍 여기다가 글루건 쓰시고요. 하나를 끼우세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글루건 쓰셔야 돼요. 자 또 글루건 써야 돼요. 여기 넣어요 이제. 또.
네. 더블로 되는구나. 어, 이렇게 넣죠? 다 굴르고 쏘면서 하세요. 이게 마지막 넣었어요. 이게 마지막 넣었어요. 아까 손가락만 있죠? 네. 요 끝에다가 마지막 합니다. 자, 다 굴르고 쏘세요. 와서. 어, 여기쯤에다? 아니, 아니, 그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아,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글루를 안 쓰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력하게 붙이는 거구나 또. 네. 이렇게 굴어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노란 방울은 어떻게 갖죠? 이것도 굴르면 쏘세요. 얘랑 붙으면 안 되죠? 네, 붙으면 안 되고 이것도 저기예요. 예. 네. 아니 지금 그대로 쏘셔도 돼요. 예. 네. 도배를 하시네. 두 번째 구슬 할 때 간격 조금 두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주세요. 왜요? 힘이 무거워서 힘이 풀어졌어요? 아니요. 안 들어가서 풀었어요. 왜? 바디가 너무 작아서. 다 들어가요. 바디가? 힘이 바디가? 아, 두 번째 구슬 할 때 약간 좀 풀어주세요. 선생님 이게 앞에 뒤에만 여기서 보면 해야 돼요. 이게 붙으면 얘가 아니 아주 건강이라 조금 간격 틀어주고 아니, 자, 이거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뛰어갈게요. 안 쏘는데? 아, 된다. 바람 불면 돼요. 바람 불면 돼요. 자, 해봐. 아, 네? 여기다 앞에, 앞에. 앞뒤로만 쓰셔도 돼요, 앞뒤로만. 이것만. 아. 보세요. 요 부분이랑 여기 뒤에 요 부분. 아, 아 가운데 것은 뒤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조금 대고 해도 돼요. 자, 보여줘봐. 찍게. 저기 완성품. 얼마 안 된다고? 바람 나오는데. 만약에. 어, 맞다. 이렇게 넣으면 선생님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갈까요? 이게 여기다. 하고요. 이거는 구슬 넣고요. 자, 이거 한번 찍게 보여줘봐. 아니요, 아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여기 구슬 넣어요. 예. 글로 써요. 예, 예, 예. 구슬 넣고 넣고 또 구슬 아, 넣고 넘도 보려야 돼요. 간격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돌아가죠. 이 저 위로 올라요. 저 아까 지금 바람 나온 대로 조금만. 네. 이게 와, 이거 바람이 지금 돌아다녀. 돌아가, 돌아가. 나 돌아가요? 굳이 더블로 안 해. 원래 가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일곱 곳이. 네, 두 개로 돌아가. 아. 아이고 이쁘다. 얘들이 그 운동장에서 딱 뛰면 잘해요, 좋아해요. 오, 겁나 잘돈. 잘돈 이거네. 네. 자, 진짜 인증샷 보여줘. 인증샷. 그렇다 그렇지 이제 하나 셋 오케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말았어 또 살짝 보여주고 한번 찍어줄게 아니